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용신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좀 받습니다. 처음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좀 공부하신 분들은 용신이 연월일시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주를 많이 공부하고 직접 상담하다 보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가? 고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검증해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나를 도와주는 용신 혹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개인적인 사업을 해도 괜찮다.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 그러니까 창업을 해도 좋고, 어쨌든 그 글자가 거기에 잘 구성되어 있으면 사업가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사주 팔자에서 연월일시가 있다. 여덟 글자가 있죠. 연월일시. 자, 그런데 어느 위치에 연월일시 용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가? 나를 도와주는, 그냥 쉽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연월일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제가 연월일시.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연 우리가 근이라고 합니다. 뿌리 근자가 이렇게 하겠죠. 뿌리 근자, 근. 그 다음에 태어난 달, 이걸 묘라고 합니다. 묘. 묘. 근묘. 그 다음에 화실 이렇게 해야죠. 자, 이것을 잘 참고해 보시라. 잘 참고해 보시라. 열매실자죠, 열매실자. 열매실자. 자, 열매실자. 자, 여기서 벌써 힌트가 나옵니다. 어느 위치에 용신, 나를 도와주는, 용신을 모르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 오행이 연월일시 어디에 있으면 좋냐? 뿌리입니다. 자, 뿌리예요. 이 묘자입니다. 이건 근묘입니다. 묘. 이 묘자는 이 밭에서 이게 싹이 돋아나는 걸 이야기죠. 모종이죠. 모종묘자라고 한다. 모종묘. 씨앗을 뭔가 뿌리고 거기서 돋아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달은 태어난 월지는 제가 항상 그랬죠. 어떤 것을 기획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 곳이다. 컨트롤 타워다. 여기서 뭔가 월지에서 모든 것을 아, 이 사람의 국은, 격은 어느 그릇을 갖고 태어난가를 볼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이 아, 사업가로 갈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공무원이겠구나. 이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가. 여기서 볼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 내가 어떤 일,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그 종자를 볼수 있다는 걸 얘기해. 종자. 이게 변지 아니면 얘가 콩인지 아니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큰 그런 어떤 종자인지를 볼수 있는 이 자리가 태어난 월지다 이걸 얘기해 주죠. 아, 공무원으로 가겠구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사업관을 가겠구나. 사업을 가는데, 공무원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가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심히 이렇게 꽃화, 꽃을 피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열매실자입니다. 열매실. 열매 따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는 예를 들면 콩을 심어라. 너는 밭이구나. 너는 공무원이고, 너는 사업가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실을 여기서 얻어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결실. 열매를 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제가 중요하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해내는 곳이니까 여기는 생각하고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생각하는 곳이고 열매를 맺는 곳이라는 것, 실제 움직이는 곳은 여기다. 그래서 가게짜리 가게 이동 변동할 때 이 자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자 뭐 하나 다 이 자리예요. 지금 여기서 해갖고 여기서 이제 결과를 따는데 여기서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자리다는 거죠. 그래서 연월일시에서 얘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냐 그러면 태어난 시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거지. 용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나를 도와준 용신 모르면 나를 도와준 오행이 여기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해. 특히 이 자리에 뿌리를 갖고 있으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파괴만 되지 않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용신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면 연월 일에 여기에 용신이 있는 사람들, 일시에 용신이 있는 사람들, 연월 일에 자식이 용신이 여기에 있어요. 네, 나 자식이 이쪽에 있으면 그 자식이 함께 있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결혼해서 가면은 그 용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키웁니다. 또 연월 일에 있는 용신이 있는 사람들 연월일시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순서가 초장에 초년에 일찍 자기의 능력을 두각을 발휘하고 중말년에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여기에서 일과 시 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해도 중말년에 대박을 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사주에서 용신 사주에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연월일시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좋냐면 시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얘기해. 자 그러면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검증을 해야겠죠. 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연월일에 용신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초기 두각을 발휘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각을 못 발휘해도 나중에는 좋더라. 이것이 검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30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해왔겠습니까? 이런 부분을처럼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내야겠죠. 맞는가 안 맞는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사주 공부하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냐고 어느 자리에 있는가. 왜? 창업 같은 경우를 물어볼 때 내가 창업해도 좋습니까? 지금 가게를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게를 확장해야 합니까? 내가 이 아이템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템 찾아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어디에서 찾아서 답변을 해줘야 할 것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콩나물 공장 해야겠다.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콩나물 공장 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갖고 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찾아내서 얼마나 사주에서 중요한 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위치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자리만 이야기하는 게 이 자리. 어떤 자리 태어난 시에 용신이나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해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요. 창업. 회사 생활에서 이게 괜찮으면 회사 생활 때려치워라. 차라리 내가 이렇게 좋은 거면 내가 직접 열매 따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해 줘요. 그 관계를 이해하고 이 두 관계를 잘 보면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치고 나가라는 것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주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 합도 있고 충도 있고 여러 가지 꼬이고 쉬운 사주도 있지만 복잡한 것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것을 풀어야겠죠. 그러나 위치를 찾을 때는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
즉 나를 도와주는 오행, 못 찾으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일단 시에 있으면은 좋다. 문제는 뭐냐? 얘가 있는데 옆에 글자가 합을 해가지고 얘를 깨버리거나 도와주면 괜찮은데 충이 있거나 파가 있어서 깰 때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사주세 이렇게 좋게 갖고 있는데 운에서 대원에서 얘를 충파 형을 하게 될 때는 이럴 때는 그 시기는 소나기가 내리는 시기니까 아 그때는 취의를 하자.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나 시에 이것이 있는 것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예전에 제가 이거 저희 스승님한테 배울 때 연월에 자녀들이 연월에 용신이 있다 그럴 때는 자녀들을 최대한 그 당시에는 결혼을 늦춰서 최대한 집에 있게 머무르고나 있는 다음에 결혼시켜라 이렇게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3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스승님한테 배운 걸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보다 청춘어람이 되하니까 그걸 배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제 나름대로 해봐야 한다는 걸 얘기했죠. 해보니까 괜찮더라. 제 이야기가 오 이것도 괜찮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위치가 용신의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잘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알게 돼도 당신은 사업은 아니다. 아 사업에도 괜찮겠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인가. 내가 예를 들면 이건 종목이고 내가 위치 가게자리 위치 다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연월 일시에서 태어난 일시 연을 가지고 방위를 잡습니다. 이건 곳에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향 잡을 때 카운터 위치 가게에서 카운터 위치 중요하죠. 금고 위치 여기 굉장히 시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에 관계된 것을 제가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는 시만 갖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운법 시운법입니다. 시운법 시만 가지고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연운법 월운법 이운법은 없습니다. 시만 갖고 봅니다. 시만 갖고 사주를 보는데 기가 막게 많이 맞습니다. 잘 맞아요. 시만 갖고 보는 거. 그만큼 시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장명할 때 늘 이야기하죠. 시 하나만 잘 갖고 태어나도 좋다. 시 옛날에 어른들 그죠? 시 잘 갖고 태어났다. 시가 살렸다. 태어난 시가 살렸다. 출산 태기를 또 시 하나만큼은 잘 잡아주라. 얘 관계를 태어난 달 이 관계하고 잘 봐주라. 그러면서 얘네들은 양념이죠. 당연히 봐야겠죠. 그러나 이 관계를 잘 봐라. 그러면 어떤 그릇이고 그 그릇이 어떻게 클 것인가 결과를 열매를 따고 성장할 것이고 성공을 거둘 것인가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용신과 아니면 혹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자영업을 때려라. 괜찮다. 얘가 대원에서 도와줄 때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